자, 중간 평가 이후 가장 많은 팀원 변화를 겪은 팀이 이번 팀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마지막 첫사랑 팀인데요. 4명의 소년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소년들이 하나, 둘 영입되어서 현재 7명 완전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연 새롭게 뭉친 7명의 소년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뭐 어떻게 이렇게 모였네? 좋습니다. 아이고. 어디 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팔다가 남은 것들을 떨이라 하잖아요. 네, 저희 팀은 떨이식으로 모인 팀들인데. 얘 넣어야 돼요? 아, 불딱 계시잖아. 아니, 잠깐만. 나가, 나가. 내가 파트 내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그냥 하이톨이야. 여기 4명 비어요. 4명. 4명 비어요. 4명. 4명 비어요. 4명. 4명 비어요. 4명. 깜짝 미안하대요. 솔직히 팀원들이 좀 보자마자 아, 큰일 났다 싶었어요. 조금 많이 힘들겠다 하는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와, 래퍼만 3명? 큰일 났다. 어떻게 나와도 래퍼 셋이랑 보컬 한명 남냐? 내가 일단 보컬을 갈게. 너희들 랩이 좀 래퍼가 많으니까. 일단 뭐 랩 파트 할 거니까 리메이킹 할지는 대충 생각해놨어? 잠깐만. 내 생각에는 일단은 리더를 먼저 뽑아야 이걸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나는 일단 리더. 나도 리더 하고 싶어서. 일단 두 분이서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나요? 저는 그래도 범준이 형이 했으면 좋겠는 게 이 형이 편곡이나 스타일을 좀 바꿔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우 형 리더인데 그 형이 자꾸 바꾸려고 했을 때 뭔가 좀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형이 리더를 맡아서 저희 세 명을 통솔해 주는 게 더 간편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러면 범준이가 하는 걸로. 리더 됐으니까 좀 잘 만들어 나가야겠다. 우리 무대하고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오다가 팀 구성을 봤는데 조금 놀라긴 했거든. 지금 래퍼 3명에 이제 복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한번 준비한 거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Oh maybe maybe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책에 적힌 글자들이여. 여 나의 마지막. 아, 여기까지? 네. 보컬 수업 했었어? 네. 이거? 이대로 올라가면 사고일 것 같은데? 내일 중간 평가를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신랄한 미소들이 나올지 좀. 아. 네, 모든 판타지 소년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팀워크에 따라서 1등을 차지한 팀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팀은 팀원 한 명을 방출해야만 합니다.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주연이 왔으면 좋겠다. 주연이가 사실 보컬도 되게 미성이고. Give me more. 이제 홍성민 형이죠. No, not today. 언젠가 꽃은 지겠지. 한빈이 형? 잘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첫사랑 팀 나와주세요. 기죽지 마. 파이팅. 힘을 내. 벌써부터 시작 뻔했는데 어깨가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자, 일단 좀 부담 없이 준비한 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길지 않아. 화이팅! 아, 복대니얼 센터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복대니얼 렛츠고! 렛츠고! 범준이 형! 이거 뮤지컬이야? 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떨려서 미치겠어요. 저 어떡해요?
40 대니엘 이거 첫사랑 생겼나 보네. 아, 애기네 애기야.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아 형들 어때요? 좀 알려줘봐. 우리? 우리 때는 말이야. Oh maybe maybe 이거 사랑일지도 몰라. 내심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서도 온 나에게 너뿐이야. 마지막 첫사랑 왠지 몰라도 네 모습만 자꾸 떠올라. 매일 밤마다 내 머릿속을 빙빙 가슴이 진정이 안 돼. 두근두근 미쳐버릴 것 같아. 난 나의 마지막. 와우. 아, 너무 특이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와 이거 너무 특이한데? 아. 저기 우리 중에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마지막 첫사랑 좀 아찔했죠? 정말 참혹했던 것 같아요. 다른 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왔고 다 외워왔는데 이 팀은 가사, 절곡, 안무 잊어버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중간에 연습하다가 이 팀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포기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자기 파트를 일단 노래 자체를 못 외웠다는 게 네 명 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노래 가사랑 노래 멜로디 자체를 못 외우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좀 좀 이거는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앉아주세요. 망했다.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다들 저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리더를 해서 경연을 준비해본 것도 처음이고 일단은 많은 생각 하지 말고 일단 오는 걸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냥 기다려볼까요? 기다려봐야지. 뭐 더 얘기할 게 없다. 어차피 뭐 제 원하는 멤버들은 방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올 것 같았고. 누가 올까? 과연? 아유. 일아 반갑다. 일아. 아이. 걸어와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 소파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건장한 형들 이렇게 막. 무섭게 막 저 일진처럼 뭔가 되게 또 간지럽고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이랑아 우리 팀 굉장히 화목한 팀이야.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예 나와. 너가 왔어? 네 제가 왔어요. 너가 지원한 거야? 아니요. 댄스 브레이크 어때요? 음악 괜찮아요? 음원은 괜찮은데 우리는 거의 안 못 잤지. 그냥 아예 안 잤어 우리. 내가 짜야 되나? 아, 큰일 났네. 진짜 이건 정말 최악의 그 상황이구나. 첫 번째예요, 제가. 이제 누가 올까?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다른 팀은? 아직 안 결정됐나요? 안녕하세요. 파이? 많이. 안녕.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화해도 할 수 있어. 우리 팀 좋아. 오케이. 아 댄스 멤버. 오케이. 끝났다. 끝났어. 오케이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불러보자.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서도 나에겐 너뿐이야. 1학년 왔을 때 당연히 생각했어요. 이랑이가 이 곡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음역대도 좀 높은 편인 걸로도 알고 있고 댄스도 나쁘지 않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서도 이대로 도망치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저 멀리 야
제 스스로도 이 곡은 잘,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곡의 중요한 파트를 맡았고 더 여기에 와서 내가 더 좋은 모습을 그래도 보여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다행인 느낌이었어요. 긍정적인 거는 이랑이 목소리 되게 잘 어울리고 지금 시급한 건 너네 퍼포먼스야. 네. 각자 파트 맞춰가지고 대형 맞춰서 퍼포먼스 짜는 것부터 먼저 해. 제일 시급한 거 퍼포먼스, 오케이? 저희 팀의 댄스 멤버가 이제 저인데 한 번도 짜본 적 없는 저에게 너무 큰 그런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한번 틀어봐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인데 자리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K단 어디야? 1, 2, 3 근데 K단은 왜 같은 톤 같은 말 하나? K단 이때 앞으로 나와야 돼. 조금 심각했어요. 팀이 구성이 되고 지금 댄버도 많이 안 나가 있고 어느 정도 빨리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리더를 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잠깐 핸드폰 잠깐 다 내려놓고 그냥 별건 아니고 할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상태가 심각한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솔직히 우리가 잘해도 떨어질 수 있거든?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평생 남는 거잖아. K단은 그냥 이거를 하고 싶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 이건 말해야겠다 싶어. I was a little sad because I only had one day to practice it, but then it wasn't good enough, I think. My determination is to not get eliminated. 5, 6, 7, 8. 스핀 어떡해요? 어? 스핀 어떡해요? 여기서 네. 돌아서 돌아서 왼발로 가서 놓고 착착. 1, 2, 3까지 가주면 되거든? 자리 알려줄게. 1, 2, 3.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어. 계속 안 나가야겠다. 팀원들이 서운한 게 있었어도 팀에 대한 책임은 지켜주는구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고마웠습니다. 근데 K단. 네. 네. 일단 K단이 여기서 제일 베이비인데 마 베이비 베이비를 해야 되잖아. 마 베이비 베이비 마 베이비 베이비. 그렇지, 그거 해야 돼. 훨씬 좋지 않아? 네. 마 베이비 베이비 클럽 할 수 있지만 거추지 않아도 그렇지, 그렇지. I want to show everyone that I can work hard and that I will practice hard. 일단 제 위치에 있는 제 부분을 최대한 멋있게 소화를 해서 좋은 무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토! 잘 왔네? 세계적인 그 잡들이 현실이 돼 미고 터져버릴 것 같아. 오 아니야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 그래 나에게 너뿐이야. 내가 어디 있어도 아, 속에서도 나에게 너뿐이야.
넌 나의 마지막. Let's talk about love, let me talk about love. Yeah, I'm talking about you. Yeah, I'm talking about you. 다 내게 말할 기회는 또 있다고 아냐, 내게 너뿐. My baby, baby. Good love, listen to me, go. 주지 않아도. 심장은 너와 춤을 추는 걸. 딸딸한 게 뭐지나 나 침범했지만 널 깨치는 것 같아. 내가 어디 있어도 맘속에서도 넌 나에겐 너뿐이야. 나는 이 새를 걸고 말할게. 그거는 없어. 넌 나의 나도 네 모습만 자꾸 떠올라. 매일 밤마다 내 머릿속을 빙빙 돌아. 난 거울 안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울. 난 내 어쩔 줄은 몰라. 봐 이게 분위기와 oh. 일등만 기억하는 세상 너에게 난 전부대로 달려가. 캔디같이 스윗한 러브 좀 이제 마지막. 그래도 서툴지 않게 천천히 들어가. Yeah.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는 못해도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지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우리 날이면 날마다 바람에 흩날리듯 말기듯 하늘에 하얀색 연을 띄우고 있어. 이랑이 하루 이랑 내가 어디 있어도 행복해지네. 아 이랑이 너무 예쁘다. 너뿐이야. 마지막 첫사랑 팀 소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처음 4명으로 시작을 해서 7명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팀보다는 조금 더 우여곡절이 많았던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있을 태선군에게 혹시 이랑 씨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꼭 살아남아서 다음 학기에 같이 꼭 무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해요 태선이 형. 아이고 나 너무 네. 행복해 지금. K단군 코코밥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형 그 향아들 보고 싶어요. 파이팅. 보고 싶어요.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님? 또 울어? 울지 마. 유마 울어. 아유 진짜. 아 우리 유마 어떻게 이랑. 아이고야. 계단 잘 했었어. 투표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풋풋하고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준 마지막 첫사랑 팀 소년들은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했을지 지금 바로 투표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생각해보면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모였나라는 생각까지도 든다. 아, 그 방출한 멤버가 너무나 필요한 멤버가 왔어. 어쨌든 코코밥은 이겨. 코코밥 무조건 이겨. 거기는... 아, 코코밥은 무조건 이겨. 오호! 와 진짜 무섭긴 하네. 와,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나. 네, 괜찮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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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 이게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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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첫사랑 팀의 최종 점수 2600점으로 현재 코코바 팀과 함께 공동 3등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6점이네. 오, 이거 변수네. 평점이라고? 이게 돼? 와, 대박. 말이 돼? 리더 김범준 군. 네. 결과가 혹시 아쉽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저희가 인기도 많이 없는 팀이기도 하고 우리 마지막 첫사랑 팀 진짜 마지막 무대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아~